오늘 머무르는 자, 떠나가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여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평강의 노래가 모든 염려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딱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미국 제22대 누구죠? 대통령?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한다. 그 신문에 씌어진 거예요. 교도소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일을 우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숨을 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술집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세상의 소리를 쫓아간 사람은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결론을 바꾸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은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은과 금과 동물들과 하인들이 많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생기듯이 아브람과 롯의 사이에도 다툼이 생겼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럼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떠나가는 자 롯이었어요. 떠나가는 자 누구? 롯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범죄한 후에 에덴 동쪽 롯 땅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도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탑을 세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있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라본다. 이것은 단순히 한번 쳐다봤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롯의 눈에 소돔 땅은 예전 동생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 땅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롯이. 그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탄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소돔 땅은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 도시는 범죄했고 그 도시의 범상한 모습으로 롯으로 하여금 그 이면에 있는 죄와 부패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보지 못하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눈에 좋아 보이던 땅,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요 멸망의 땅임을 창세기의 저자는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안 그분의 나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게 보이도록 착각하고 속이는 경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속이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저울질하다,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마음 속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절대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쫓아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동기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 잘되고 계획 가운데 형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의 목사로서 기대하시는 저의 사명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각 사람을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도록 돕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려고 보내심을 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기대하시는 저의 사명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돕고 가르치는 자라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잘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병을 치유해 주었던 사람들, 먹을 것을 먹여주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침을 뱉었어요. 조롱하고 채찍에 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시거나 하늘의 천사를 불러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묵묵히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온몸을 찢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대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로처럼 저 밖에 세상에 보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 삶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면 믿음으로 삽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난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우리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의 능력이 회복해야 합니다. 뭐가요? 영적 분별의 능력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 분별의 능력. 오늘 회복받을 저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모든 영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통찰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은사 받을 저다!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베일에 가려진 것의 정체를 꿰뚫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보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베일을 벗기 전에 주님은 먼저 벗겨야 할 베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벗겨야 할 베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입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부족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조명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의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악과 악한 영들의 전략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의 공의와 은혜가 필요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하여금 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나는 분별력이 없는 자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사울의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듯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패하고 이기적인 욕심 중심의 사람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분별의 은사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영분별의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의 분별의 기초가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판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로 인해 눈이 멀었고 주님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떻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더 크게 하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 우리 눈에 들보를 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내 교만, 내 불신, 나의 모든 죄라는 들보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회개를 통해서 만일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길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내 죄와 교만과 불신, 원망, 사람의 말에 기울였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내 뜻과 지식으로 판단하려 했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개합시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담아나게서 구하시사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안을 덮고 있던 불신과 어둠의 피눈이 벗겨지게 될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악의 영의 정체들을 분별해서 승리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한 명의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 머무르는 자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자? 머무르는 자 아브라함.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사방에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수시로 날씨는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롯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주 안에 있는 자답게 주 안에 있는 자답게 선택하며 삽시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흘러보낸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넜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극복하면서 다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벨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네. 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했어요. 하나님 하신 일들. 오늘날까지의 승리들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였음을, 그분이 행하신 결과였음을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세겜은 그림신산과 예발산, 이 두 산 사이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섯 지파는 그림신산에 서게 하고 여섯 지파는 예벨산에 서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그림신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메시지를 선포할 때 건너편에 있던 예벨산까지 그 음성이 탁 들렸어요. 그리고 축복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축복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시리라 라고 외칠 때 산 사이에서 있던 200만 명의 백성들은요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우리도 아멘 세 번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인생에 은혜와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아멘. 얼마나 오늘 편안한지 몰라. 아멘. 모든 질병은 치유받습니다. 모든 소문이 잠잠해지고 진리가 바로 설 겁니다. 진리가.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모인 이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축복은 백성에게, 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 응답이 울려 퍼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할 때였어요. 전쟁할 때. 적진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어요. 적진의 한가운데서. 대적을 향했던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전쟁, 영적 전쟁 시작이다!
성도 여러분, 삶의 지형에 메마르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상의 도시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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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거요.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의 자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는지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삶을 맞춥시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이 순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듭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아멘을 응답합시다. 예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향해서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으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인생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순종으로 깊이 기초를 내릴 때 인생의 어떤 고난의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악한 사단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세상이란 소돔의 예전 동산처럼 보이게 합니다. 멋져 보입니다. 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죄와 불순종의 도시로 점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뺏지 못해요, 사단이가.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분별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분별합시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서 주의 축복의 말씀이 아멘하고 화답합시다. 아멘이 될지어다. 대적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대적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사방을 그의 소유로 허락하시고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복이 되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